다시 한번 세게. 아. 오케이. 아니 아니. 피로가 약해서. 너, 맞습니다. 야, 너 지금 예. 소스 뽑은 거 아니니? 아, 신호가 약해서 그래프를 안 보여요. 야, 너 오늘 USB 들고 들어가지 마라. 옛날에 마사원님이 제가 너무 피곤해서 휴게실에서 너무 피곤해서 신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마사원님이 이리 오라고 녹음하자. 녹음하자. 자게이든 야겔러든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더러운 방송. 딴지에서조차 우리랑 상관없는 애들이라고 숨기는 방송. 순위가 올라갈수록 구속당할 위험이 상승하는 방송. 무속인도 빨리 발 빼라고 경고하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을 누지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예, 만화 캡틴 플래닛의 괴물은 땅, 불, 바람, 물,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아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땅에 깊이 뿌리 박혀 튼튼하고 후끈후끈 뜨겁고 물이 많아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방망이. 이 방망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망이의 달인 빡가능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예. 내가 안 한다. 예. 나 이런 거 이런 컨셉 하기 싫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 오늘 빡가능 연기 좋다. 이런, 나 진짜 이런 게 진짜 하기 싫어. 아. 맨날 대본 이렇게 써 없다니. 아, 쓰지 말라고요. 아 쓰지 마 이런 거. 아 막 쓰면 웃지지 마. 바로 좀 해줘. 나 원래 내가 안 쓴 거잖아.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 빡가능이 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방망이라고 칭할 수 없는 사이즈지. 그렇죠. 침이나 핀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아, 무슨 핀과 침입니까? 빨대 정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나는 그런 사람 좋은데 아니야? 아니, 그래요? 야, 넌 또 왜 그래? 옆에서 시작부터. 빡가능이 쓴 것 좀 그만 읽어. 네, 내가 안 썼어요. 자기 뭐야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둘이 시원하게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업다님이 요즘 이리저리 저를 되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나 봐요. 아무리 왜? 봐도 질투하시는 것 같아. 업다님도 쓰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게 정신승리죠. 그래서 내가 빡지름이가 읽어줬으면 하는 거 써왔어요. 자 이거 읽어줘. 뭐야 밑에 있잖아. 이거 먼저 읽어. 읽어봐. 경찰청 쇠청살은 외청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중앙청 철사청 아니 뭐야 근데 이거 니네 왜 썼냐? 이 뭐야 이거 이거 재밌으라고 쓴 거야 니네. 아니 읽어준다 그러길래 읽기 존나 힘든 거 써놨지. 예, 죄송하고요.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빡가는 딱 지가 쓴 각본대로 제가 안 썼어요. 존나 방망이를 자유자재로 달아요. 네. 가히 뭐 방망이계 울트라맨이다. 우리 폰트 다 바꿔요. 각자 하나씩 폰트 다 바꾸 상대방 폰트로 바꿨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이 새끼야. 제발 좀 글씨 할 거 아니래. 굵게 좀 하지 마. 굵고 싶어서 그래 쟤도. 아, 무슨 빡가능은 방망이계 울트라맨이다. 예. 대신에 변신 그렇죠. 시간이 3분이 안 가요. 아, 그래요? 3분 안에 다시 작아지죠, 울트라맨은. 잠깐. 야, 3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라니까. 너무 움찔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역사를 만들죠. 3분이면 충분하지 충분하죠. 않나요? 뭐 그러시나 그, 봅니다. 그게, 그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빡가능한테는 큰 칭찬이다. 아, 울트라맨이. 아니 어느 날... 빡가능은 전이까지 합쳐서 3분이라고. 걷는? 네, 벗고 있는 거 합쳐서. 다 합쳐서. 샤워 시간까지 합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해. 뭐 그 정도는 되질 않아요. 껄님은 방망이에 자비스다. 아,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현실에 나오지 못하니까. 없어요. 네, 네. 복소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 방망이에 아이언맨 정도다. 단단하다. 그 원자로. 충전이 필요 없죠. 예, 머리가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불행하게 가업거래. 애무새가 된 여자. 아, 예. 아, 이제 불행하게 이거 빼죠. 아, 그럴까요? 네, 이제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춰. 그렇죠. 적성을 찾은 애무새, 여자. 애무새가 된 여자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자기 네. 방송이죠. 박세롬이 님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네. 요즘 회사 나올 때마다 지겹도록 사람들이 자기 어쩌고저쩌고 한마디씩 건네세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자게 어쩌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뭐 자게에 들어가서 눈팅한다던가 아, 찾아본다던가 어. 뭐 리플 단다던가 어. 뭐 절대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괜시리 그런 글에 눈이 가더라고요. 뭐 인기 남자 뭐 이런 거. 남자 그래, 남자 애교 인기가 아니라 인기죠. 인기. 아, 네. 그러던 중에 어떤 글을 봤어요. 이거 따라하면 애교 완화짐. 네. 뭐 이런 제목의 글을 보고 어허. 제가 클릭을 해봤거든요. 애교 없는 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네. 20번씩 연습하면 애교가 진짜 박살난대요. 네. 애교가 박살이 난다고? 애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바로 버려버려 사라지는 완전히 공중분해 되는 거야? 아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돼요? 제가 해볼까요? 어. 껄리비 해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껄리비 하는 게 파괴력이 제일 클 것 같아. 어, 해봐 해봐 해봐. 나 꿈꿔도? 귀신 꿈꿔도? 20번 하네요. 야 씨 이게 뭐야. 나 꿈꿔도 귀신 꿈꿔도. 아 나 이거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 말인가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나 꿈꿔도 귀신 꿈꿔도. 나 꿈꿨어. 어. 귀신 꿈꿨어. 아, 나 꿈꿨어. 아, 이게 우리나라 말이야? 아, 자다 깨서 네. 아침 모니콜 하면서 뭐, 지난주 네. 우리 방송을 듣고 자개분들이 많은 리플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그 몇몇 분이 박세롬이의 미모를 폄훼하는 그러니까 딴지 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악기상 오악기상 오악기상 이 훨씬 더 이쁘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보여요. 아~ 약간 장르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껄림이 좋아하는 장르는 슬렌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뭐 빡가능이 좋아하는 장르는 육덕이고 예. 아,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은 장르가 다르다. 아, 장르가 다르다. 그러니까 미모의 우위를 다르고. 좀 하기엔 좀 그래요. 남성의 취향 차이가 극연히 드러나는 그 분리적인 지점에 있는 대척점의 여성들이다. 아,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뭐 클라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유를 좋아할 수도 있고, 예, 유리를 좋아할 아, 정확하네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악기상 박세롬을 좋아할 수도 있는 아, 거죠. 그렇죠. 예. 예. 나 안 웃었어. 네. 지하에서는 제 영역이다. 아, 지하는. 아, 지하는. 지하는. 예. 확실히 박세롬이가 지하가 어울리긴 해. 네. 그렇죠. 어둠 속에.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장동건. 야 이 씨발 예. 니네들. 장동건이라고. 아 제가 그럴걸이에요. 예. 여기서 저기 잠깐만 뒤에 2주 네. 뒤축이 있는 거 잠깐만 땡겨올게요. 네. 이거. 아 장동건에 대해서 네. 명확한 풀이를 해주신 분이 그렇죠. 계셨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속 시원한 글이 하나 네. 있었어요. 뭐 게시판에 그런 건 없다. 너 내가 분이. 찾아갈 거야 내가. 내가 팟캐스트 청취 3년 차인데 네. 이것 때문에 빡쳐서 댓글 난다. 예. 그럴 거는 딴지 장동건이 아니다. 장동곤이라면 뭐인가? 예. 감출장 예. 움직일 동 몽둥이 곤에서 예. 장동건이라고 자비스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풀이하면 이거죠. 그렇죠. 육몽둥이를 감추고 사냥감이 나타나면 잽싸게 뛰어가 육몽둥이 찜질하는 형식자란 말이죠. 평소에 이게 그 호랑이 발톱처럼 예. 뭐 숨기고 가지고 있다가, 있다가 어느 순간한테 뭐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꺼낼 수 있는 거죠. 3분 정도면 감사한 거죠. 예, 네, 그 이미지가 네. 비슷하세요. 네, 뭐 그냥 뭐 근데 이런 생각 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 밑에 댓글이 9개나 달렸는데 네. 장동건 아니고 돼지 돈자 장동건이다. 네. 장활동이 활발해서 건똥을 쌈으로 장동건이다. 네. 후장에 돈 들이는 건조한 학문을 전자. 후장이 아파서 다리를 전다는 예. 뜻이다. 아 등등 여러분들 굉장히 의견 많이 주셨는데 예. 이 중에 앞권은 일산 게장수님이 네. 딱 세 글자로 장몽골. 우리 이걸로 갑시다. 장몽골. 시청자들 공개 방송 때 나와다. 그리고 아 저희가 지금 공개 방송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9월 말쯤에 생각하고 있어요. 9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공개 방송이 아니라 네. 그렇죠. 공연을 아 예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지금 아주 신나게 기타리스트랑 네. 드러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 원래 예, 제가 예. 사람을 구해놨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빠져나가 저희와 같이 공연을 하고 싶으신 분 네.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타 연주자하고 드럼 연주자만 네.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은 폴댄스 추신다고 들었어요. 나는 몽고 씨름 복장하고 예 그거 하고 폴댄스 추는 걸로 아 재밌게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장면을 눈앞에서 목도하시는 경험이 될 겁니다. 너희들 몸에다 오일 발라드릴게요. 코코넛 오일. 폴을 견딜 수 있는 게 없어 내 무게를.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해보는 야, 걸로. 우리 그냥 그럼 다 같이 폴몬티 찍자. 그럼 나 한다. 좋아 그래요. 네. 뭐 그러죠. 예. 어쨌든 뭐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역동적이었어요. 아,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죠. 어제는 승준이 형이 13년 만에 무릎 꿇고 막. 아, 네, 너무 늦지 아니, 않았나? 네, 네. 방송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근데 어떤 기자가 기사를 별풍선 먹으려고. 아, 개인 방송으로? 네.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무릎 꿇는 거 정도로는 별풍선 얼마 못 먹어요. 다시 한국에 복귀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그렇죠. 6개월 정도 먹던가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치. 컨셉을 좀 잘못 잡았다. 너무 오래 떨어져 계셨고. 지금 기간이 되게 애매한 게 네. 이제 병역 의무 병역 기간이 끝나는 끝났죠.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도 그렇죠. 조금 이거 뭐 얘기를 하면 구구절절 좀 아버지가 어쩌고 어머니가 어쩌고 뭐 내 상황이 그렇고 집안이 그렇고 뭐 37억을 혼자 벌었는데 그 뒤가 뭐 걱정되고 하는데 아나 들으면서 아, 뭐 또 부모 파는 것도 그렇고 모두 공동심을 다 좋아 요구하는군요. 다 좋은데 그렇게 갔으면 일찍 반성하고 들어왔던가. 그렇지. 지금은 너무 늦었죠. 늦었습니다. 공동심이 다 지났고 중국으로 지금은 또 중국에서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웃긴 게 자기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게 싫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지금은 또 중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기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그 37억 벌었으면 2년 갔다도 먹고 살만 하잖아. 아, 그 불려도 얼마야. 그 욕심, 그 욕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요. 어쨌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거 아 맞다. 이게 아직 이게 뭐야? 요번에 아, 이게 딴 이거 어디서 파는 거지?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아직 파는 건 아니고 니플 커버. 검증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마켓에 나이나이 기자님이 업다님이 들어오자마자 아 업다님 이러면서 저 하셔야 되는구나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셨어요. 아 우리 나이나이 기자가 딴지 영진공 지하실에 양대 미녀 중 하나죠. 아 좌세로미 우나이. 아 우나이. 우나이. 그래서 제목이 저게 뭔가요? 니플 커버. 남녀 공용 유두 가리개. 유두 가리개. 아 그러니까 아, 제목 이거 너무 솔직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오늘부터. 오늘부터 거의 없다님. 근데 여자분들은 유두가리개 굳이 필요하나요? 야 너 씨발 상상해 내가. 너 발레복 입고 너 밖에 나갈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니더라. 남자분은 민망할 수가 있죠. 티셔츠 똑 튀어나와서 눈깔이 부리부리 하면은 여자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너 발레복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냐고. 그럼 똑같은 거지. 아니, 왜 못 나가요? 나갈 수 있죠. 아 얘 나갈 수 있어. 너 나갈 수 있어. 아 빨간은 나갈 수 있어. 빨대잖아. 별로 안 튀어나온단 말이야. 야 넌 발레복 입어. 네. 공개 방송 때. 아니 뭐 보시는 복장 입으실 거예요? 아니 너 입는 거 봤어 내가. 나 아무것도 한다고 얘기 안 했다. 아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이게 꼭 필요한 게요. 예. 이게 그 이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이게 그린라이트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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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그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성미 급한 남자를 만나시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 거의 없다 집처럼 네. 유존의 색깔이 좀 검으면 아 색깔에 비쳐나온다 하얀색 티에 비쳐나오기 뭔가 때문에. 습한 날에는 뭔가 젖어 있을 네. 경우에 색깔이 안에서 튀어나와서 내가 볼 때 이게 멍이 들었을까 이게 좀 단점이 예. 있는 게 거의 없다 같은 경우에는 예. 털이 많아가지고 잘 안 붙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떠 있어 여러분 그 머리를 떠 있어요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깎고 그 위에 반짝고를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붙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아, 깎아주셔야 되는구나. 없다. 거기 잔디깎이 기계를 한번 밀어주시고 이거 한번 쓰자고 내가 가슴을 잔디깎이 기계에 딱 밀어놓는 건 이상하잖아. 네, 최근에 슈퍼스타K에서 제모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그거를 듣고 예, 예. 이거를 한번 쓰시면 예, 되겠네요. 한국에 제모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제모라고. 그래요? 아 근데 웃겨. 그래요. 얘들 이상하지? 그만하고요. 네. 바로 2주의 뒤치기로 가보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도 짧게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그 껄림의 장동건 네. 장몽골로 표기했고요. 네. 통일했으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저번 주에 가업거리 팟캐스트 순위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팟빵인가요? 아니요 저기 메인에 아이튠즈에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증조가 안 좋아요. 우리가
조심히 들어주세요. 예. 그, 어, 되도록이면 그냥 다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곳에도 듣고 저곳에도 듣고 하시고 여러 군데 다운받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지나갈지 몰라. 토렌트나 이런 데다가 공유해가지고 집게 안 되게 이렇게 좀 몰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토렌트로 뿌릴까 그냥? 아니면 집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운드 클라우드로 들으시면 집게가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주시고 네. 댓글도 달아주시라.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순위 막 떨어지면 또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아예 아니야 섭섭하잖아. 저 되게 마음 편해요. 아니야 네가 제일 위험하지. 제일 쫄리니까. 그래요. 어,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저기 바다달팽이님이 5위라고 알려주셨고요. 어, 더코마초님은 이번 주에 1위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안 됩니다. 1위는 아, 절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안 돼요. 1위가 저는. 되면 사람들 호기심이 생겨. 이게 뭐야? 하고 어. 들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렇지. 더 늘어나. 네. 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위만 절대로 해주지 말아주세요. 적당히 그냥 여러분들. 듣던 분들만 듣는 걸로. 만약에 네. 순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어, 일주일 동안 서주세요. 네. 어, 받으시지 마시고. 진짜 진짜 걱정되나 보다 너 진짜 많이 걱정되나 보다 어. 아까는 애도 있어 아 맞다 애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아직 저번 주 방송 다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빡가능 이씨 네. 아 이런 빡가능한테 반해 가지고 빡사무 만들겠다고 글 올리신 예.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닉도 이상해요 괴인 룬이라고 네. 이분이 빡사무 발기인 모집하는데 또 빡사무 아, 예, 예. 어. 빡가능이 발기가 잘 안 되는 걸 아시나 봐요. 네. 예. 그래서 발기 모집한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15명 이상 되면 사단 비범인 빡사모 발기한다고. 근데 거기 이제 댓글들이 쭈르륵 달렸는데 붉은 수염님은 나는 사랑까진 자신 없다. 아 제발 여러분도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점점 법원 가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집니다. 네. 미스터 디케이님은 어, 빡가능은 사랑은 안 하겠고 사냥하겠다고 하셨어요. 아, 사냥. 네. 어. 미스터 디케이님 이분 무서운 분이세요. 아, 네. 네. 겉으로 보이는 포스 하나는 저기 네. 몽고시룸 선수를 능가합니다. 아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총수가 심어놓은 첩자 같다. 아. 게시판지기. 네. 그리고 뭐 늙어버린 미소녀님은 아, 사식은 넣어줄 수 있다. 아. 아, 고로 나는 이 새끼가 감옥에 갈 때까지는 관심 없다. 아, 이런 속마음들을 예. 내비쳐주셨고요. 지금까지 정식으로 나는 빡사모 발기인 하겠다 네. 신청해주신 네.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괜히 루니님도 좀 뻘 좀 하셨나 봐요. 글 제목을 싹 바꿨어. 아. 빡가능을 사냥하는 모임으로 바꿨어. 아, 저는 빡사모 해가지고 빡가능... 그래요. 네. 아무튼 괜히 예. 루이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어, 어. 그 시간에 여자 만나세요. 어, 여자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시면 어, 더 정신 차리시고요. 3분짜리예요. 네. 옷 입고 버는 데까지 3분입니다. 네. 그래도 빡가능이 인기가 많은 게 팟빵에 올라온 글 중에 빡가능이 너무 귀엽고 웃기다. 아, 아 이거 그... 제가 볼 때는 제 아는 사람 같아요. 뭐 이상하게 빡가능을 빠는 사람이 몇 명 나타나더니 더 이상하게 박세롬이를 공격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 나쁜 놈이죠? 아, 네. 팟빵의 장성택이라는 분이. 이름 멋있네요. 아, 그렇죠. 어, 네, 여자분 합니다. 웃을 때 거슬림. 아, 박세롬이 아. 웃음소리에 지금 오르가즘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네. 이래놓고 박소리, 아, 박소리? 박세롬이 숨소리 에디션 다운받으면 지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빡가는 휴가 기념 박세롬이 숨소리 에디션. 얼티밋 익스펜션 팩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유스타키오가는 거친 숨소리야. 찰진 습기로 애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냐? 어, 왜? 이런 것까지 뿌려야 돼? 조금씩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아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뭐 고자질을 하러 왔습니다. 라면서 게시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김규태라는 사람이 박세롬이라는 분 외모가 자기랑 비슷하대요. 뭐 자기랑 같은 급이라고. 그래서 김규태? 어 김규태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에서 되게 닉이 좀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규태야 요 와봐라 내가 한번 판단해 줄게. 아 반말한 거예요? 아, 이분도 나한테 반말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나 같은 박세롬이 형 건드리지 않는다. 저래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저 밖에서 너클볼러가 질투하고 있어요. 쟤는 또 왜 저러고 있어? 심장이 쫄깃하네요. 네. 좌심하고 웃음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아, 진짜 무서운 게 그 네. 저번 방송에서 박세롬이 남자친구 있다고 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캐나다 브랄님이 댓글을 안 해요. 아 그래 맞아. 캐나다 브랄님 제가 되게 리플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브랄님이 네. 상심하셔서 브랄을 뗐다는 소문이 사실 그 박세롬이 양이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대시를 할까봐 어. 일종의 방어 차원에 수비 차원에 1차원적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나도 본 적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 네 성격을 어떻게 받아주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팟빵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요 어, 네. 요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닉네임이 화곡동 회원부 네. 어, 이름 좋아요 어, 강서 양천 지역에서 90년대 한코와 방코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네.
의상 착탈에 상관없이 맨살로 상체를 공략했을 때는 반코로 쳐줬답니다. 아, 한 코는 정확하게 삽입 여부로 갈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오랄 해저들도 속하지 않는 거네 한 코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랄 해저드 안에서 발사까지 해도 한 코는 안 쳐주는 거지. 안 쳐준다. 파이질이도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삽입 여부를 판단하는. 그렇죠. 간통을 판별한 기준하고 비슷하네 한 코가. 아, 근데 이 삽입이 또 네. 어디서 쓰는 얘기가 안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폭넓은 함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그렇죠. 오랜만에 백분 토론으로 한코와 반코? 한코와 반코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토론, 반코로 봐야 되는가? 어디까지 한코고 어디까지 반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코의 시작점과 정확하게 한코의 시작점. 이거 토론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예. 하죠. 아, 제 생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아, 네. 굉장히... 근데 저랑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의 네. 증언이 좀 많아야지만 아, 제가 그렇죠. 그렇죠. 빨간 토론 나갔을 때 네. 많은 증거 자료 쓸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별로 다를 수도 있고 남녀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한코냐 반코냐 정도를 판단하는 게 무척 흥미로운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예. 네. 그렇죠. 뭐 요거는 다음 주 백분 토론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거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네. 저희 오늘 올라온 글인데 그 수진이라는 분이 네. 이 쉬메일이라는 용어는 아, 네. 포르노 업계에서 만든 말이고 레이디 보이도 마찬가지고 영어권 사람들 앞에서 저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 네. 올바른 용어인 트랜스젠더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쉬메일은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저희가 이 글로도 저희가 반성문 남겼는데요. 네, 그 5-1회차에서 저희가 이 쉬메일이 좋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다라는 네. 것까지는 언급을 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많았고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저희가 네.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게시판에 쓴 거의 없다님 글을 보면서 한두 번 써본 솜씨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절절하더라고요. 그럼요. 무릎을 잘 꿇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마치 상황이면 마치 그 심할서 많이 써보신 분들의 문제가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아, 반성문 반성문의 맥락이 뭐랄까 아주 노련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회사 다닐 때 그거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쓰는 거 뭐라 그래요? 심할서. 심할서를 미리. 상황별로 좀 준비를 해놨다. 아, 서초를 요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시나 봐요. 많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2주에 뒤치기는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안녕하세요. 2주에 바른말 고운말을 맡은 세계 최초의 우주여행사 버진 아틀란틱스의 CEO이자 은하계 최초로 달나라에 만든 러브호텔 스타벅스의 청소용역 업체 사장을 겸하고 있는 사업가 겸 언어학자 에티오피아 베르베르족 출신 족장 유두유두 족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인더스 모헨조다로 유적지 앞에서 요가를 하는 브랄만 계급이며 인류 최초로 동정녀 마법사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전 함무바라 정전을 쓴 명문가 출신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거 진짜 이런 거 잘한다. 원래 할 때 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때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인더스 모헨조다라 문명이 과연 옛날에 있었던 사라진 문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그거를 보다가 착안을 했습니다. 야 그래. 다큐멘터리 만드신 분들이 그거 이따위로 쓰고 있는 걸 알면 나 돌 던지러 씨발하겠네. 예. 어쨌든 뭐. 자, 첫 번째 네. 언어 큐. 안 나? 아 여자들은 가슴에 털이 안 나. 안 나죠. 날 수도 있어. 아 그 유료네. 그 제모 안 하면 낀다. 다음 주 바른말 고운말 또 하나 생겼다. 예. 다음 주 유료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여기서 말하는 유륜 유륜이란. 유두 주변을 감싼 동그란 형태의 피부를 말하며 보통의 피부 색깔보다 더 진한 색을 띠고 있는 피부 조직입니다. 색상의 범위는 흰색에서 블랙까지 다양하며 가끔은 함몰 유두와의 네. 콤비네이션으로 인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백두산 천지 유륜도 존재한다고 전해집니다. 백두산 천지 유륜은 거기 땀이 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핑도 얘기한 적 없나? 처음에 2회인가요? 3회인가요? 얘기했었었죠. 저희 2회 때 저희 방송 그런 거 했잖아요. 여담인데 오늘 밥을 같이 먹었어요 편집부라. 근데 저기 아까 나이 기자님이 그 방송 들었다고 내가 듣지 마세요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진짜 들어서 못 듣겠어요.
아 요즘 나인나인 기자가 어 날 안 봐요. 네. 어, 옛날에 오면 되게 반갑게 영진공 할 때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했는데 어, 요즘은 외면하지? 와도 이렇게 쓱 외면하더라고. 예, 예. 좀 멀어졌어요 이 방송하면서. 우리 세 명은 딴지에서 거의 투명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아무도 안 해. 인사 안 해요. 커피도 저기 커피 가면 안 주죠. 어. 우리가 받아와요. 심지어 내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 예. 뭐라고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안 보이나 봐 정말. 네, 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유륜의 색상과 모양은 나이와 경험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월경이나 호르몬 변화, 약제 투약, 노령화에 따라서 색과 질감이 변합니다. 아, 수십 년 근데 네. 색상 같은 경우는 뭐 경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난 어, 피부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아, 뭐 예. 아 그럼 내 젖꼭지는 난 경험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예. 넌 네가 무니까. 아 그거 경험으로 치는 거야? 아, 지금 왜? 말하신 그 내용 제가 비슷한 내용 어, 이거와 절묘하게 들어맞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어. 이따가 다음 코너에서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하면 안 되겠냐?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어. 왜 사람 팔꿈치가 혀 안 닿는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닿는 아니 젖꼭지가 다니는 다른 사람도 있어요. 팔꿈치는 뭐 될 예, 것도 예, 아닌 거죠. 예. 자 수십 년 동안 동서형을 가리지 않고 유륜만을 조사한 젖문가 유두업다님의 논문에 의하면 네. 유륜의 범주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보유한 넓적한 타원형 그리고 매우 깨끗한 원형, 주름 잡힌 아몬드형, 오돌토록 돌기형, 털이 난 오아시스형, 경계선이 뾰족한 꽃바퀴형, 사각형 벤토형. 네. 야 이씨발, 야 뭐 로봇이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그리고 안정된 형태의 물방울형, 그리고 거의 없는 꼭지형.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유린이 없다. 꼭지만 달랑 있다.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륜이 넓어지는 프링글스형 네. 혹은 델몬트 뚜껑형이 있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핑크 유륜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돌고래도 핑크 돌고래가 아 그렇죠 네. 있습니다. 예. 아, 이 논문에서 특이한 점은 파란색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너무 많이 만졌나요? 네. 멍이 드는 그래.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경험치가 올라감에 따라 색소 침착이 누적되어 검게 갈변되는 경향과 함께 점점 지름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타고난 피부색에 따라서 그렇죠. 아,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많이 빨면은 아니면 색소 침착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 아밀라아제 때문에 옛날에 뭐 있는데, 혓바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습관적으로 여기 입 주위가 검하잖아요. 많이 아셨죠? 입이 검었다? 아니 안 검해요. 예. 그리고 또 혓바닥 행위 예술가 타액 업다님의 섹스 칼럼에 의하면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네요. 예. 전이에 있어 유륜을 혓바닥으로 배회하는 기술을 구가하면 유두가 풍선처럼 바람이 들어가듯 하늘로 승천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야 이씨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예. 자삼삼 무삼삼 네. 네 그렇게 하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상 유륜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 이게 요즘 쇼메다 이게 예. 예. 두 번째 언어 큐. 그리고 쉬메이라고 뒷걸 그 뉴아프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상세한 설명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후타나리 야동을 보고 후타나리가 뭔가요? 이거 다음 주 발음 말고 후타나리 예.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아 저는 그게 모형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언어 후타나리 후타나리란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번 후타나리 편은 100% 에나위키를 참고했으며 어떠한 그 소스에 대해서 수정도 의도도 첨가하지 않았으면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이 소스 자체 오류는 어떤 경로나 채널로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그 지적을 달게 받고 바로바로 응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후터나리란 남녀의 성기가 둘 다 존재하는 증상 또는 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성기의 모습이 자신의 성별과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칭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국내에는 일본식 표현인 후타나리, 후타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신 박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그렇고요. 네, 넘어가죠. 한자로 하면? 예, 한자로 하면 반음양, 양송구유, 순우리말로는 어지자지라고 네. 합니다. 아, 굉장히 다이렉트다. 예, 다이렉트입니다. 어지자지. 야, 순 우리 말은 아니어도 남녀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주로 인터섹스 또는 인터섹슈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LGBTAIQ 중
아이가 인터섹슈얼을 가리킵니다. 네. 확률적으로 실제한다고 하는데요. 2,0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2만 5,000명 정도 있는 걸로 계산이 되죠. 예, 물론 성장하면서 수술 등으로 한쪽 성기를 제거하는 경우를 따지면 훨씬 적어질 거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깔깔대고 웃었지만 뭐 그 웃어준 양태가 AV에 나왔던 용어를 갖다 얘기한 건데요. 그 흐름에서 네. 그 예, 그 흐름에서 얘기 AV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후타나리라고 하지만 성인용품을 달고 있거나 가짜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일본 AV는 대부분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가짜라도 식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가능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면 티가 납니다. 가짜 페니스에는 모자이크를 치지 않기도 합니다. 딜도에다 모자이크를 안 한 것이랑 비슷한 맥락인 듯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는 서양 쪽이 이러한 유사성기, 예, 페니스 밴드라고 불립니다. SFX가 발달했으며 좀 더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나 만다나 점점점. 그렇지만 그 영상은 실제 수많은 성인 만화와 동인지에 구현된 인터섹슈얼과 흡사하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 후에 일본에서 AV 찾을 때 AV 배우들은 대부분 동성애자 여성용 성인용품을 달고 있습니다. 네.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 흡사한 유사성기를 붙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밖에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게 오늘 없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인 자세로 네.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저희가 말한 맥락은 네. 그 일본 AV에서의 그렇죠. 후타나리 물을 말한 거기 예, 때문에 예. 실제 실제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어쨌건 이런 실제 현실에서 이런 경우라면 그런 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없었습니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말고만 이렇게 끝나는 건 처음이야. 괜히 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할지 평신 뉴스로 풀어보시죠. 예. 예. 자, 이번 주에 신설된 코너 2주 가옥걸 18시 뉴스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슝. 안녕하십니까. 가업걸 18시 뉴스 앵커 엄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각각께서 얼마 전에 또 기상천외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수수께끼를 안겼습니다. 국내 유수의 국어학자들과 암호 전문가, 국정원에서도 이 암호문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지를 치고 말았는데요. 박각하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내가 이건 말이야. 내가 국문학과 나왔어. 근데 이상해. 이 정도 수준의 네. 언어 유희는 거의 랭보나 네. 악의권 썼던 브라만 걔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아 저는 그래요? 법학과 나왔잖아요. 네. 근데 법조문 보면은 이제 이런 문장 많죠. 아니 문장이 안 끝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장들이 네. 네. 있는데. 그렇지. 아 근데 그거보다 해석이 어려워요. 네. 도대체 주어와 목적어와 수러가 몽땅 사라진 해괴망측한 문장인데요. 지금 프랑스에 나가 있는 예술부 기자 그럴걸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럴걸 기자.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파리에 나와 있는 그럴걸 기자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에펠탑 앞에 서 계신 거죠? 에펠탑에 나와 있는 그럴걸 기자. 어 예. 야 연기는 이렇게 해야지. 막간을 잡게. 네. 네. 좋아요. 자 이건 제가 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딴지 영진공에서 염승희 씨 원고까지 해석해내는 사람이에요. 아, 네. 염승희 씨 원고를 세 줄 요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세 줄 요약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플럭서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백남준 씨는 다 아실 겁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가보면 19개의 모니터가 아무런 개연성 없는 화면이 막 뿌려지는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죠. 정말 개연성이 전혀 없죠. 예. 플럭서스는 사실 1960년대 초 마키오나스라는 형이 처음 제창한 일종의 예술운동입니다. 이후 다양한 전위예술로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백남준 형도 이 영향을 받아서 저런 이해할 수 없는 모니터 탑쌓기 같은 것을 한 것이고요. 예술은 고딕과 르네상스, 사실주의 등을 거쳐서 인상주의에 이르러서는 사물 본연의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라 빛과 환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모네의 루이 대성당 같은 연작 시리즈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더욱 발전해서 입체파와 추상주의를 낳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피카소형 눈코입이 제멋대로 붙어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눈을 떠버린 겁니다. 마음의 눈.
예,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랑해도 나는 나몰랑 계속하겠습니다. 깨랑깨랑. 예, 예술은 이제 그쯤 되면 거침이 없어지죠. 그쵸. 캔버스에 물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걸 팔기도 하고 변기를 넣어서 전시하기도 합니다. 깡통 스프를 그려서 팔아먹기도 하고 건담의 종이 인형을 오려붙이기도 하는 거죠. 뭐 낸시랭 씨가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 낸시랭은 작품보다는 몸매가 예술이죠. 예술이죠. 아, 예, 예, 섭외 안 예, 되나요? 아, 정말 섭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운동의 근간이 된 플럭서스 운동은 가카가 1970년대 프랑스로 유학 갔을 때 유럽 전역에서 아주 유행을 펼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74년도 시해 사건이 나면서 유학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오시죠. 설 배우셨구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내 이 피우지 못했던 프랑스 유학 시절에 느꼈던 전위예술 사조의 미련이 지금의 이런 문장으로 꼽혀놨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문장 구성이 완성되지가 않고 그냥 조각조각 그렇죠. 개연성이 없는 여러 가지 단어와 서술어들만 나열된 거 봤을 때는 그냥 흩뿌렸구나.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수준 높은 예술 중에 하나다. 우리 백남준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반사기다. 속고 또 속이는 거다. 사기 중에서도 고등사기다.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1984년도에 들어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각하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문장을 파괴해서 행간 너머에 새로운 전위예술을 정치적으로 창조한 거다. 이야, 이건 마치 비트깁스의 철학과도 맥락이 그렇죠. 닿고 있는 건데요. 정치라는 게 반은사기다. 속고 또 속이는 거다. 너 근데 씨발 비트겐슈타인이 누군지 알아? 제 락밴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겠지 뭐. 네? 정치라는 게 반은사기다. 속고 또 속이는 거다. 사기 중에서도 고등사기다. 이야.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입니다. 와, 나 전율 느꼈어. 빨딱 썼어. 씨발 이 정신 같은 우매한 우리들은 전혀 눈치 못 가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각하의 높고도 깊은 예술적 해안의 정치적 발현이다. 어? 야. 이거죠. 이게 존나 말이 되는 게 왜 앤디 워홀이 그랬잖아요. 일단 유명해지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널 보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렇죠. 그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지금 언론인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는 거. 결국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심지어 쿠데타로 나라를 따먹었건 부정선거로 사기쳐서 해먹건 간에 일단 해먹고만 하면 망고 땡이라는 거지. 이게 멋있어요. 이상 파리에서 핍쇼 구경하다 딸도 못 잡고 불려나온 기자 그럴거리였습니다. 네, 딸 잡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이 문장이 국방부 극비 암호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급히 국방부에 나가 있는 거의 없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없다 기자. 네, 뻥튀기 은폐 전문 국방부 소속 가업거래 암호 해독 전문가 아몰랑 거의 없답니다. 네, 각하께서 아무래도 이 군대 암호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남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는 베테랑 간첩 H모 씨조차 저 문장을 해석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각하가 요 군인 집안의 큰딸답게 군용 암호 체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각하가 이 창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암호 체계를 창조해내신 것 같다. 그래서 이 암호는 이니그마로도 해석이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암호문 창조해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읽어봐야 결론이 암호랑밖에 안 나와요. 네. 이거 안 알려준보다 더 빡치죠. 읽으면 읽을수록 정신이 희미해지니까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본다면 지금 각하는 올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핵심인데 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걸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그런데 우리 각하가 여기에 이 문장이 그 바로 그 키가 있습니다. 우리 각하가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뭘 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문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을 요걸 싹 빼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빼고 읽어보면 올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가면 즉 나라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다. 나를 향한 비난들을 분산시킬 수 있다. 조만간에 순방을 다시 간다는 그런 뜻으로. 와, 이런 위대한 뜻이 숨어 있었군요. 그런 뜻으로 마치 해석이 가능합니다. 로제타 스톤을 분석한 언어학자 같아요. 뭐라고요? 로제타 스톤. 그 비석치기 하다가 글자 읽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국방부 소속 가업거래사 암호해독과 가금류의 날개 퍼덕임을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의 없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엔 나이지리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52.4%의 득표율로 범진보의회당의 당수인 무함마두 부하리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선된 부하리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성매매 합법화였는데요. 나이지리아의 매춘협회인 NANP 측은
부하리 후보의 당선을 기념하여 나이지리아 전 국민을 상대로 3일간의 무료 섹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에 나이지리아 남성들은 일찍이 없었던 대흥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네. NAMP 측은 부하리 후보가 우리들의 복지를 제대로 이루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기념하여 이 같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성매매 전문 반문학 칼럼니스트 거엽다님은 긴급하게 나이지리아 대사관을 찾아가 귀하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찾아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그럴 걸과 빠까릉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대사관의 귀하 신청이 거부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으나 역시 나이지리아행 비행기는 모두 매진 허탈해하는 차 나이지리아행 마지막 비행기의 허겁지가 올라타는 박세로 미양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야 이거 누가 썼니? 이거 야, 이거 화난다 씨발 이거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권 그 부하리 후보 네.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성매매 합법화 네. 이거였는데 당선되자마자 화끈하게 야. 3일 동안 프리섹스를 네. 풀어버렸다는. 요즘 바빠가지고 원고를 거의 없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뉴스라매. 어? 뉴스면 뉴스잖아. 기자라. 앵커라. 네. 혹이 나오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토론을 한다면 저기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되니까. 그럴 걸님. 저희 병신 방송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 없어. 앵커가 기자하고 아나운서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잖아. 사실 나 내가 이거 옛날에 내가 옛날에 팩트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하면서 늦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없다님이 아니 빡강님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병신 방송에 그냥 가. 아 그래요? 팩트 신경 안 쓸까? 아 우리 병신 방송 뭐 이거 신경 써. 이랬던 그래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어. 사실 그때는 껄림도 우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몰랐어. 네, 그러니까 5위까지 올라갈지 몰랐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고비를 풀었어요 지금. 자 어떻게 제 다음 소식입니다. 난 사실 앵커도 내가 하려 그랬거든. 네. 이거 자 보면, 그러면 근데 이 새끼야 네가 기자로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 앵커 바꿀게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거의 없다 앵커님이 대신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똥을 싸러 잠시 내기의 도청장치를 빼고 화장실로 도망가겠습니다. 슝. 예. 설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빡가는 앵커를 대신해서 거의 없다 앵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빡가는 소식은... 소리 나올 건데 왜 뻥을?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숲에서 길을 잃은 여성이 자기 자신의 모유를 먹고 새 야, 너만 네. 있는 게 아니었다. 아, 그냥 무슨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오, 2,000명, 아, 그렇구나. 비록 예. 그녀는 2리터의 물과 젤팩, 네. 무엇보다도 에너지바를 가지고 있었으나 20km에 달하는 크로스컨트리 레이스 중에 길을 잃고 자신의 모유를 네. 마시며 버텼다고 전해... 버텼다고는 뭐예요? 버텼다고입니다. 한글 좀 제대로 쓰시기 네. 바랍니다. 그녀는 29세 수잔 오브리언이며 세찬 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지난밤 거의 죽는 줄 알았다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땅을 파고 체온을 유지하고 자신의 모유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헬리콥터가 네. 그녀를 발견해서 구조해냈습니다. 그녀는 구조되자마자 8개월 된 딸에게 자신의 모유를 먹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5월 13일에 쇼킹 뉴스 뉴질랜드에서 메인을 장식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참다 얘기하는데 내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병신 방송이 아니야. 병신 네. 컨셉 방송이라고. 아니야. 그럼 사람을 잘못 골랐어. 아니 진짜 병신들을 섭외해놓고 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걱정되면 본인이 좀 미리미리 쓰든가 미리 틀을 잡아주세요. 그 안에서 놀게. 그렇지 않아놓고 다음주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와, 아 근데 이거 재밌다. 무섭다 이거. 본인 모유를 먹고 생존할 수 있구나. 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 그 동영상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최근 사건이에요. 5월 13일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뉴질랜드에는 사건이 별로 없어서 이런 사건만 네. 나도 메인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뭐 회자가 됐던 사건 네. 중에 하나예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전해주시죠. 네. 옆에 앉아계시는 박세롬의 앵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배우는 안성기, 문학작품에서 영마의 소년성기를 최고로 여기며 류승룡의 연기는 내 안의 모든 것에서 장성기가 최고로 확신하는 성기 만든 주의자. 잠깐만. 아니 성기 만든 주의자가 뭐야 이게.
박세롬이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은 성기 섹션입니다. 네. 뭐로 가나 절로 가나 굵고 짧은 게 좋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네. 네가 쓴 건 맞네. 대부분의 남자가 큰 성기를 정력과 테크닉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는 이 오래된 통념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큰 성기는 여자들을 잠깐 만족시키긴 좋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한 연구소가 케냐요? 뭔가 여기 시비 현상이 확 떨어집니다. 케냐. 남편의 성기가 클수록 아내가 바람필 확률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이에요. 남편의 성기가 클수록 아내가 거의 1.5회꼴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섹스 도중 아픔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 지금. 아 그래?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큰 실험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에서 여성 게스트의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실험 중이에요. 네, 되게 저 건전하게 읽고 있잖아요. 네. 실험에 참여한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자의 성기가 크더라도 제 성기가 더 작아서 관계할 때 너무 아파요. 오히려 작은 남자를 찾으면 즐기면 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후속 보도입니다. 네. 우리 셋이 계속 앉아서 내내만 하고 있어. 뭐 쓸 수가 없잖아 이거. 계속해봐요. 예? 크기가 중요해 라는 물음에 여성들의 대답을 담은 영상이 화제입니다. 영상은 18세부터 50세까지 여성 33명의 답변들로 구성됐는데 예외도 물론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여성들의 대답이 눈길을 끕니다. 크기가 중요한가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20대 여성들은 아니요 상황에 따라 라고 대답하는 반면 30대부터는 조금요 네 라는 대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절반 조금. 40대와 50대는 크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빡가능도 희망이 있다. 네.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해 와이프가 케냐 사람이다. 인종차별이잖아. 네, 아니 케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야. 아 그러네. 근데 뭐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해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작으신 분들도 아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해법을 네가 알고 있냐? 아니 나 알려줄 수 있죠. 방송이니까 어디 인터넷 뒤졌어요? 아 네. 그랬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크기가 아닙니다. 각도와 리듬입니다. 왜 그렇게 쳐다? 아니 빡가능이 제가 대본을 쓰는 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니는 생각 어떠냐고. 박세롬이가 지금 20대잖아요. 네. 네. 그럼 뭐 20대 여성들의 대답과 비슷하겠죠. 예. 예. 그런가요? 저는 사실 만약에 양극단에 이렇게 수평선을 놓고 네. 중요하다와 안 중요하다를 끝과 끝에 놔둬요. 그러면은 가운데 50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있죠? 저는 한 중요하다 쯤에 한 51 정도 정도인데. 그럼 11cm다. 11cm 돼야 된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크기는 돼야 된다.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 아니요 그것보다도 사실 뭐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좀 사랑받고 이 관계에 확신이 있느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서적인 만족이 돼 있으면은 내가 마음 놓고 약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크기보다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랑이 중요하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희 학교에 외국인 강사가 있었어요. 원어민 강사가. 네. 근데 그분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셨었는데 그때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그분하고 이제 맥주를 이제 그 수업이 끝나면은 네.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뭐 책떨이 같은 거 하잖아요. 야. 맥주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예. 저는 지금 딱 박세롬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분한테 정말 사이즈가 중요하느냐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허리를 꺾으면서 웃더라고요. 누가 그러냐고. 매우 중요하구나. 되게 중요하다고. 아 근데 most important. 근데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여자들끼리도 말할 때 이제 말할 때는 그래요.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경험상 이렇게 친구들 얘기를 듣고 그래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마음이 식었을 때와 안 식었을 때 느껴지는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종교인은 아니지만 신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또 그 얘기 하려고? 나눠 줬어. 다. 탤런트를 줬다는 탤런트를 다 주셨어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업다 님에게는 큰 머리를 주셨잖아요. 껄 님에게는 긴 손가락을 주셨고. 긴 손가락을 주셨고요. 빡가능에게는 혀? 아니, 저기 혀 한번 내밀어 봐. 어, 길어요. 혀를 주셨네. 네. 여러분, 공간 다 있다. 네, 그렇죠. 고추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크기가 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작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각도와 리듬입니다. 자, 각도는 가미가제 비행기처럼 사각에서 비스듬히 저공비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직각으로 뚝 바닥으로 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 상대방의 폭발 소리가 다릅니다. 이걸 잘 들어가면서 어떤 각도로 들어가냐 이거를 판단하면서 기술을 연마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때? 중앙이야 직각이야? 아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몸의 그래요. 구조나 신체적인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바꿔가면서. 근데 뭐 가미가제 비행기처럼 들어가면 들어가서 바로 싸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아, 자폭 공격이잖아. 이게 빡가능식 섹스다. 아 그렇구나. 한 방에 그러니까 삥. 3분 내에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바깥에서 띵띵 돌다가 한 방에 들어가서 끝내버리는 그런 폭발 공격이 있겠고요. 지 혼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로는 리듬입니다. 리듬. 리듬. 아 정박으로 콩콩콩콩 나가다가 예측 못하는 순간에 확 빠지면서 흐름을 뺏는 이런 페인팅하는 변칙 플레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또는 상대편 초장부터 입구에서 공격 안 하고 계속 죽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갑자기 후퇴를 해. 빠지는 거야. 이 여자 뭐야 이러면서 방심할 때 갑자기 시어탱크 시즌부터 빵빵 아겨주는 이런 아주 거친 플레이 이런 아주 변칙 플레이 리듬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야,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거 그쵸? 아니에요? 쌀보리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아 그랬구나. 내가 분명하게 별로 경험 없어. 왜냐 이거 여자 되게 짜증내 한다고. 예. 어 자기 울릴 때 리듬 그러니까 리듬이 탁탁탁탁탁탁다다다다다다 이거지. 탁탁 응 하면 여자 올라가다 죽어 인지가. 아 그래요? 어 지금 몰라요. 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깊게 세 번, 얕게 두 번, 깊게 세 번 이렇게 가야지. 아 저기 꺼내. 쑥 빼면 아, 진정. 아 진정해. 아 누가 할까라는 거야. 어? 하란다고요. 예전에 그 딴지일보가 그 채팅 사이트 뭐였죠? 예, 뭐 있었어요. 남로당. 남로당에서 어떤 자기 말로는 여자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어떤 놈이 이런 유사한 기술을 아, 이런 사파적인 기술을 그렇죠. 이런 사파적인 기술을 알렸다. 욕을 먹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어떤 애가 그걸 듣고 그대로 해 봤대. 여자가 야, 나,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코딱지가 딱 걸려서 손을 넣는데 싹 빼 봐. 코딱지 밀어 넣는다고 싹 빼 봐. 시원해 진짜. 막 몸이 달아? 아, 뭐 빼는 게 아니잖아. 빼야지. 아, 이 마찬가지야. 아, 그래서 어떤 애가 그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대.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차라리 그거 빼고 손가락 다시 넣으라고. 아, 뭐 그랬다던. 아, 예. 아,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하지 마세요. 하다가 진짜 좋대요. 귀싸대기 만들 수가 있어요. 사자는 위험합니다. 네. 함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코너였죠? 이거 뭐예요? 아 예. 아 뉴스 병신 뉴스 코너였는데 이상한 얘기로 돌아갔네요. 스파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기대해 주세요.